안녕하세요. 아, 형 한번 해봐. 안녕하세요. 보 발탕선. 이상하잖아. 안녕하세요. 발탕선불 첼리스트 최은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발트 앙상블 첼리스트 최훈선입니다. 추억이라기보다는 어릴 때 이렇게 설레는 기억 있잖아요. 소풍 가기 전날이나 놀이동산 가기 전날 그럴 때 이제 그 설레임이 좀 느껴지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특히 2악장 같은 걸 생각하면 이미지가 많이 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. 상상이 가고 1악장도 물론 긴장감의 요소가 있고 재미도 있지만 2악장에서 이제 그런 재미들이 막 터지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2악장이 제일 피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어린 시절에 간직했던 그 설레임, 그 기분들을 꼭 8월 16일 날 간직하셨다가 17일 날 그 설레임을 갖고 저녁 7시 반에 연주에 오시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저희 모두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